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주 후반부터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약세장 랠리인지에는 확실하지 않지만 가능성도 있고 아니더라도 향후 약세장 랠리가 왔을 때 상대적으로 주가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종목을 몇 가지 요건들을 대입해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현재 시장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6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상보다 높은 9.1% 상승률로 나왔지만 현재 진행 중인 휘발유 가격 하락 및 곡물 가격 하락을 감안할 때 물가 상승률 고점일 확률이 높아지면서 시장은 오히려 약세장 랠리 성격을 보이며 반등 중입니다. 약세장 랠리는 영어로는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는데 1970년 이후 16차례 발생하였고 S&P 500 지수 기준 평균 회복률은 12.7%, 평균 상승 기간은 50일이었습니다. 최근 한 달간 S&P 500이 최저점 대비 약 5%대 초반 상승했는데 만일 이것이 베어마켓 랠리라면 평균 상승 기간을 대입해 8월 초까지는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현재 진행 중인 반등이 약세장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랠리 성격의 반등인지 불확실하지만 인플레이션 고점 확률이 높아지고 연준의 금리 인상도 기존 예상인 자이언트 스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9월 FOMC는 금리 인상폭 하락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약세장 랠리는 현재 또는 9월에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세장 랠리에서는 순환적 반등 구간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한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할 만한 자금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낙폭과대 업종 간 순환매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시총 대비 공매도 상위 종목에 대한 쇼커버링성 매수세가 유입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수 전환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주로 분류되어 유동성 장세에서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기록했던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인데 최근 IT 업종은 외국인 순매수가 나타나면서 반등을 시작했고 성장 업종인 인터넷, 게임, 바이오 업종도 순환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어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베어마켓 랠리에서 상승할 종목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관심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세 종목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최근 1개월간 외국인이 350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기간도 어제 날짜로 순매수 전환하여 수급이 양호하게 전개 중입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에 있어서도 약세장 랠리에 동참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데 현재 주가는 지난 1년여간 최고가 대비 57.9% 하락한 낙폭 과대 종목입니다. 최근 3개월 공매도 8,400억 정도 나왔는데요. 공매 대금 기준으로는 다섯 번째로 많이 공매도한 종목이며 이는 시가총액 대비로는 2.6% 수준의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올해 커머스 매출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고 자회사 지분 가치도 축소 중이어서 펀더멘탈만 보면 아직 추가 조정이 예상되지만 약세장 랠리의 반등 후 주가 방향성을 모색할 수 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작년 말 PBR 5배 수준에서 올해 말 기준으로 현재 2.6배 수준으로 과거 대비 큰 부담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검토해보면 최근 1개월간 외국인 473억 원 순매수 그리고 기간도 88억 원 순매수에서 악화된 실적 전망에도 양호한 수급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꾸준히 하락한 바 있는데 올해 1월 고점 대비 현재 40.6% 하락한 상태입니다. 공매도와 관련해서 최근 3개월간 공매도가 4,674억 원으로 공매 대금 기준 16위를 기록 중이며 이는 시총 대비 8.5%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공매도가 많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2분기 3천억 원 가까이 적자 전환 예상되고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부진한 LCD 사업을 철수하는 것이 가장 최선책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만일 철수할 경우 일회성 비용 부담은 있지만 주가는 상승으로 추세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세 번째는 LG생활건강입니다. LG생활건강은 최근 1개월간 외국인이 1,098억 원, 기간 521억 원 순매수에서
앞서 소개해드린 두 종목보다도 좋은 수급 상황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최고가 대비 59.8% 하락해 하락률에 있어서도 세 종목 중 가장 낙폭 가대 종목이며 최근 3개월간 공매도 5,450억 원으로서 대금 기준 13위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PBR 3.5배 수준에서 현재 2.2배 수준으로 하락해 밸류에이션 부담은 많이 완화되었는데 중국 및 면세점 의존도와 그리고 단일 브랜드 의존도가 높은 관계로 실적 정상화는 아직은 불투명하지만 약세장 반등에는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카카오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생활 건강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김영지 이사였습니다.